네, 김병상 기자의 뉴스 맞춤 벌레. 아주 오늘 특별한 걸 취재해서 나오셨죠? 네. 이태원 참사의 외국인 목격자를 직접 인터뷰하셔서 네. 그걸 편집해서 나오셨다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현장에 그 시간 내에 있었고 모든 거를 다 봤던 그 외국인 목격자를 만나서 우리 성혜원 기자랑 같이 만나서 10월 29일 날 네네 만나서 한국말을 잘 못하시고 그리고 영어권 분이 아니세요. 자기 나라를 밝히길 좀 꺼려하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워낙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 나라이고 그래서 만나서 저희가 취재를 한 시간 정도 오래 하셨네요. 한 시간 정도 본인의 얼굴 나오는 거는 굉장히 꺼려하셨고 목소리는 이제 나와도 괜찮다라고 해서 먼저 그럼 동영상부터 틀면서 시작할까요? 첫 번째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Okay, first question. Would you like to introduce yourself? Yeah, shortly. I'm Wajay. I'm from. Just only my see in my eye. Just I'm telling. Because mom to save me. Just someone. They call you, Richard, say, do you interview, please, they say me. And I say, it's okay, I'm talking my, when I see it, that's why I did. The guy also, father, the guy father, he is told me like that. I didn't know him.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도, 되게 젊은 친구였는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본국에 있는 본인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네. 어머님께서도 네가 본 거를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만약 한국 쪽에서 언론에서 인터뷰가 요청이 되면 네. 충실히 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젊으신 분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고 이지한 씨 아버님께서도 당신이 본 거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하기 이전에 네. 한 두 군데 정도 우리나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면으로, 지면으로? 글로 소개가 됐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네.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그 극우 네. 쪽 그 어떤 이 적폐 세력이 공격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이렇게 네. 한국 언론들이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뭐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고맙네요.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영상 네. 보여주십시오. 네. Next question. What time did you join to Itaewon Halloween Festival 2012? Halloween, I joined around 7 o'clock. 7 o'clock? Yeah. And why did you go there? Actually, every year I'm going just to celebrate and to take a picture, so many custom. I wearing also custom. So I was just enjoyment. Specifically? Oh yeah, yeah. Before accident is, I was there on the bar like around 10. When according to my picture, 그때 so many pictures. This bar is accident area. Accident. This is 9시 40분, 40분, 여기는 an accident area. 근데 친구 연락하고, I wanna out. When out is, people is so many crowded. 너무 사람 많아서, okay, out. 근데 나 여기 살아서 어떻게 가는 거 알아서, how to go in out, I know. So I'm going is Hamilton underground and I'm going on Hamilton side. 아, 하밀턴 그라운드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제 그 친구도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네. 그 골목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글쎄 말이에요. 네, 골목 끔찍한 얘기네. 예, 그래서 네. 이 친구는 그 이태원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해밀턴 호텔 그 뒤편에 보시면은
프로스트라는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프로스트와 그 이 해밀턴 호텔의 구조가 큰 데가 1층은 1층과 그다음에 뒤에 골목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1층이 지하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예. 이 프로스트라는 술집과 이 해밀턴 1층 로비와 통하는 비밀 통로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주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평상시에 그 길을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글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평상시에 여기가 뭐 금요일, 토요일은 사람이 많으면은 그 주변을 이렇게 그 가드들이라고 하잖아요. 술집을 네. 지키시는 분들. 네네네네. 그런 분들이 통제를 하고 가드라인을 친다고 해요. 근데 평상시에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하던 거를 네. 그 사고 당일날에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가 날 때 그런 통로를 개방을 해서 사람들을 네. 바깥으로 이렇게 통로로 네. 나갈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이 친구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아, 그 비밀 통로만 좀 얘기했으면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빠져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웠던 점은 그런 통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용산구청 측이라든가 경찰 측은 분명히 알았다고 알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경찰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구청 직원들은 알죠.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대각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스트라는 술집에 그 문을 개방해줘서 사람들이 그렇지.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그렇지, 해서 그렇지. 큰 길가 1층 해밀턴 호텔 1층 로비로 빠져나올 수 있게만 했다 하더라도 이 가족 돈이 땅을 칠 얘기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더 밝혀져야 네.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 영상 보여주십시오. Ambulance to inside to put her, and still is continuous CPR, but already is lived, I think so. Then one is, I think, the controller. She get the hokey talkie. Yeah, she come in and every if you have no have any hurt, just coming out just on the straight to put she say so again to out and I help him to get in out and together to go and so many is dead person is for necky part no have any clothes then I yeah I did also is other people also together to put in her so it's really dead people is a lot I was really sad in that time very cry The situation is, I looking at everything, I'm really sad, then, yeah. I'm sorry. I just to see is everyone is like just sleep like so many dead people to see in the street just no have any blood no have anything just sleep you can believe to people how could die is even if you cannot see anything Just sleep, normal sleep. Yeah, there's that. So many news, so many people is coming, so many police, everyone is coming. So the helping people is, it's okay, but it's enough. Just thank you very much and to say everyone to going out, like picking, like out, but still is I want to see the other people is all is naked so I feel very sad so I'm asking one guy why not covering everyone is naked to sit in the floor yeah so after that this come in like green like plastic they cover everyone 취재하시면서 되게 힘드셨겠네요. 저분들은 굉장히 저분이 힘들다라는 걸 좀
네, 매일 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네. 했고요. 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인터뷰 응해 주셨고 네. 제가 그 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밀턴 지하 통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가 여기가 해밀턴 그 뒷골목에 있는 프로스트라는 술집입니다. 아, 졸로 이제 빠져나가고. 네, 저 지금 저기 지금 보이시는 네. 저 통로가 네. 해밀턴 호텔 1층 로비하고 연결되는 통로라고 해요.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 통로랑 연결이 되는. 아, 이거 빠져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 안에 뭐 많게는 한 2, 300명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친구들이 그게 통해서 지금 빠져나왔고, 예,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보니까, 예. 나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체가 벗겨진 채로 결이 누워져 있었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통로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사고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그 이태원역에 이렇게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베개와 이불을 가져다가 놨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벗겨진 채 그 누워 있는 모습이 너무 눈앞에 선해서 자기가 그런 행동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불 덮고 하는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이제 추모의 행동을 한 거죠. 예, 다음 영상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After I wake up, I have to go home. I cannot sleep at all. Especially when the lady skip my face is coming. Yeah, she's coming a lot. So almost 2 weeks, I cannot sleep well. She keep coming. If we have like, when is eye off, she's really, I remember everything. I got trauma a lot. So I call in my mom and I told her mom to please pray for me. I see so many die people. I don't know. I cannot sleep. I say, Mom, she is to, yeah, together to pray each other, like together on the phone. And she asked me, it's just, yeah. So every day I'm coming to put in flower on here. Yeah. Sometimes I want to be right. So, my remembering is most, she is somebody naked. So, yeah, I want to be covered. My feeling is so bad. So I buy this pillow. This pillow I buy and I put this pillow because, yeah, she want to. Like a little bit, I want to be covering, my mind is free. So, I'm not doing anything. If you wake up, I'm very happy. Just I cannot help well.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장면들이 인터뷰 그대로 담겼군요. 네. 참 볼 수가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지만 참 네. 죄송한 마음을 가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네. 젊은 친구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베개와 이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뭐 본인도 너무 힘들었던 마음이었겠죠. 예. 네. 아, 이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꽤 오랫동안 이제 살고 있었던 친구인데, 네. 일을 하고 돌아오면 한 10시가 넘는 시간에 네. 이태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매일 밤 10시에 도착을 하면서, 어느 날 이태원 그 녹사평역에 마련되어 있는 분향소에 갔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구조를 할 때 도왔던
여성의 사진을 발견을 하고 아, 참.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또 그 사진의 주인공인 또 어머님과 만나는 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I see so many picture in 녹상평. 아, 여기 picture. Yeah. Before is no have any picture, so I cannot just only my mind she come in. First time I get just when I see her. First when I see it, I was shocking. But she is really exactly recognized. To when I looking is really shocking. Like how could it? Then I just closely I take a picture. When I take picture is one lady is she give me the flower. She ask me is do you know her? She ask me the lady. So I say is yeah. I try to help this lady. But I didn't know her name or everything, but my mind is coming up her face, so she say is mom is here, can you meet her mom? I wanna call mom. So yeah, I say I don't know, yeah, that then mom is coming. When she is like 고맙다 고맙다 하고 너무 슬프고 근데 the mom also she hearing is 외국 사람 to helping already she know because of her close friend she told the mom I think yeah so she is already I know and she is you are the one and she is to say for me is thank you to help me but I cannot say is thank you I say is I'm sorry I cannot help me. I'm sorry. Really, I really super cry, she mom. I don't know. Like frustrated. I cannot say anything. So mom is really very sad. 네. 그 본인이 김영상 기자도 인터뷰 취재한 데 되게 힘들었겠네요. 아, 예. 네. 그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여성분의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신 여성분 옆에는 이제 그 여성분의 친구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네. 유족인 어머님한테 사실 있었던 일을 다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한 외국인이 도와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이제 이 친구를 보자마자 아 당신이 그분이군요라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살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에이. 더 이제 괴로웠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네.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장면은 이지한 군 살릴 네, 수 있었다네. 이지한 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그 여자 아버지인 걸 알아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옆에 이지한. Yeah, 이지한 is just After that, it's just when I see keep him, see is, I remember he is, I was talking about my friend in the car. He was, how could he is like, he's really handsome guy. Yeah, he's really body, his feet, how could like, 그 얘기하는 사람이야. So, all of a sudden, his father, he is, I'm his father. So I really shocking, then he is told me, yeah, I see him also, I'm sorry about him, I told him. 아버지가 또 오셔갖고. Yeah, I didn't know it, his father, but he told me, I'm really sad for him also when I see him. Before her is coming in the car, I see him to people, the doctor to help him. So I explained that one, the... 이지아는 차 안에 yeah, 거기서 이제 조치를 받았다는 거죠. Yeah, yeah. All treatment I see him. 그래서 그걸 보고 직접 도와준 건 아니지만 쭉 지켜봤기 때문에 11시 40분까지 40분. 왜냐면 계속 그 모든 40분부터 like 11시 40분부터. Yeah, 40분부터. She's coming. 그러면 이지아를 차 안에서 누군가가 CPR도 하고 산소 호흡도 하고 yeah, yeah. He get, 신경 쓰기 electric shock도 하고 하고
the and the lady is after that is almost four. Sashi, yeah, he she's coming after her. Around 11:15 이준도. 아 11:15. 그래서 이지아는 CPR도 하고. 야. 탈수없기도 하고. 심장충격도 하고. 심장. 아, 이 사람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Yeah, yeah, because they try to help him a lot. So I was thinking. 주체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Yeah, 다른 사람이 other people is they doing in the floor. 그냥 저 바닥에 다 누워 있는데. Yeah, yeah, no. 그 친구는 차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서. Yeah. 계속 I was thinking he's alive, maybe try to help him. 이렇게 봤을 때 이지한 그 친구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I cannot see. 그건 잘 모르겠어요. Yeah, I didn't know. Because I in the car. But the car is not far for me, just in front of me. Okay. They see everything. It's, the car is open and closed. Not closed because it's three person is they cannot moving, so the car is open. 네. 그러니까 이지한 군이 그 앰뷸런스 안에 전극 네. 처치를 네. 받고 살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네요, 이분이. 네.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나오진 않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제가 뺀 부분에 네.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보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뭐 구급 대원들, 네. 그다음에 민간인 중에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자기 같은 외국인 모든 민간인들이 네. 아, 참사를 당하신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움직였다. 너무 많이 움직였고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뭐 이런 정부의 관리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관리인들은 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참사가 났을 때 그걸 바라보는 모든 민간인들 어떤 사람이든 다 덤벼들어서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 뭐 국조위 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요 뭐 누가 저건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전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기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겠다. 정말. 법을 어기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 풀 완본을 그죠? 네. 네. 따로 해서 제가 네, 다시 올려주시겠죠? 네. 네. 지금 늦게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인 것 같아요. 아마 국조특위에서도 잘 이 영상을 보고서 국조특위 의원들도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을 외국인 목격자가 네. 그것도 가감 없이 네. 용기를 내서요. 물론 여러 가지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호는 밝힐 수 없었다는 점 네. 양해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이 영상 국조특위위원들을 꼭 보시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계속 통영하시는 여성분 목소리라는데 우리 성현 기자 좀. 네, 성현 기자가 아주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했고요. 네, 네. 두 분이 가셔왔고 네. 고생. 첫 번에는 인터뷰하는데 처음 출하에는 이분이 좀 네, 거절했었죠. 좀 거절해서 몇 번, 몇 차례 네, 성공했습니다. 설득하고 네. 지한이 아버님 이정철 대표께서 네, 직접 전화 주시고 네. 예,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역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